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지혜를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9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육아와 가사를 비롯하여 교사, 요리사, 음악가, 운동선수, 헬스트레이너 등 각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며 그에 알맞은 일들을 수행합니다.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유한 삶을 위해서, 삶이 무료해서 등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날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내실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위협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 요청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3일 전에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무엘 앞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암나귀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암나귀를 사모하며 찾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사모하며 찾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별볼일 없는 가문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울은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청할 때로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사울이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는 사울을 객실로 안내하며 30여 명의 손님 가운데 상석에 앉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 미리 마련해둔 음식을 요리사가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자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사울을 공식적으로 인준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히 손님들을 초대했고 사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준비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본문은 사울의 반응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였던 것일까요? 만약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면 그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민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정말 내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가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 사람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다면 나는 그 어렵고 부담스러운 자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식사를 끝낸 사무엘과 사울은 함께 사무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평한 지붕 위에 올라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일찍 사무엘은 사울을 불러 길을 떠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읍 끝까지 사울과 사환을 배웅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사환을 떠나보낸 뒤에 사울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지혜를 전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을 위한 유익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는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